우영우 16회. 태승이의 아들 상현이 우영우의 이복동생으로 나오고 컴퓨터 해킹 쪽의 천재이다. 천재적인 두뇌와 행동 등 많은 것들이 누나인 우영우와 비슷하다. TV에서는 라온과 고객들의 소송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때 상현이 엄마에게 라온 해킹을 자기가 했다고 말한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인해 태수미는 아들 상현의 라온 해킹 사실을 덮으려 한다. 상현은 우영우가 엄마 태수미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방통위의 승소 후 다시 모인 한바다팀. 제외됐던 영우도 다시 사건에 합류한다. 장승준은 멋대로 나서는 것 반성했냐고 묻는다. 눈치 없이 또 바른말하는 우영우. 다행히 한선영 대표가 들어온다. 장승준은 영우의 아이디어로 승소한 재판을 자기의 공으로 돌린다. 라온은 인철 대신 찬홍을 대표로 세웠다. 위암 수술 후 병문안을 온수양과 민우, 명석의 전처가 오자 자리를 피한다. 명석은 전처에게 제주도에 가서 고기국수 먹자고 제안한다. 전처는 명석이 한바다를 그만둘 것을 제안한다. 민우가 태수미에게 영우를 한바다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앞으로 좀 바보처럼 살아보겠다며 악단역을 내려놓는다. 준호는 영우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전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때 한 남자가 영우를 붙잡는 걸 보게 된다. 태수미가 보낸 태산 측 직원이었다. 좋은 조건으로 태산 보스턴 사무소로 스카우트하겠다는 제안이다.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 영우를 보스턴으로 보내려는 것이다. 영우에게 고백하려던 준호는 다음으로 미룬다. 아빠는 한선영이 태수미 인사청문회 때 혼외자 딸 영우를 공개하겠다는 것을 얘기한다. 태수미의 꼬리표를 달고 영우가 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태산의 보스턴 사무소로 가는 것을 물어본다. 왜 자기가 미국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영우. 라온 측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7일 후에나 경찰에 신고한 것을 문제 삼는다. 영우의 이복 동생 상현이 영우를 찾아와 라온 해킹한 것을 자수하는 걸 도와달라고 한다. 라온의 새 대표 김찬홍이 상현에게 라온을 해킹해달라 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김찬홍과 배인철의 둘의 견해 차이로 인철에게 자신의 의견을 해킹을 수단으로 피력하려고 한 것이었다. 상현은 자신의 증언을 영상으로 담은 USB를 재판 때 증거로 쓰라고 영우에게 준다. 한바다 측은 자기 회사를 상대로 해킹 자작극을 벌인 김찬홍 대표가 의뢰인이기 때문에 증거를 공개하는 게 힘들겠다고 말한다. 이때 한선영이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영상이라며 공개하자고 말한다. 영상이 공개되면 태산이 라온의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한테 상당히 기만적으로 비춰질 것 같다는 이유다. 한바다는 라온이라는 법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개인 김찬홍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공개해도 된다는 영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김찬홍에게 줬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도 아니라는 영우. 라온의 김찬홍 대표는 자신은 모른 채 이미 이사회에서 대표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하지만 판사는 영상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증인을 출석하라고 한다. 하지만 태수미는 상현이 증인 출석을 못하게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 한선영이 상현의 진술 영상을 언론에 넘기자고 하자 영우는 그럼 최상현이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며 태수미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태수미를 만나러 영우는 준호와 함께 간다. 준호는 차 안에서 영우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하다며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말한다. 영우도 준호한테 사랑한다며 헤어지지 말자고 얘기한다. 태수미를 만난 영우, 자신이 외뿔 고래와 같다고 한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 어렵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영우는 혜수미에게 아들 최상현이 증언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영우의 대사, 저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최상현 군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태산의 변호사들이 최상현 군의 증인 신문 시 유의사항을 말한다. 우영우가 증인 신문을 맡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수연과 민우의 응원을 받으며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방청석 자리에 앉는 태수미를 보는 영우. 상현이 라온을 해킹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뺀 사실을 확인한다. 김찬웅 대표가 시켰다고 말한다. 상현은 법적 처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자수하는 이유를 말한다. 태수미는 아들의 잘못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는다. 태수미의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보는 한선영. 이번엔 한 번 봐줬다고 말한다. 태수미의 혼외자 딸인 우영우를 공개 안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라온의 재판 승리를 자축하러 털보 사장 가게에 왔다. 수연과 민우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명석은 전처와 다시 잘될 분위기다. 출근하려는 영우. 우영우 김밥을 먹는다. 아빠에게 한바다 정규직 변호사가 됐다고 말하자 아빠가 기뻐한다. 출근하는 영우를 바라본다. 흐뭇해하며 다 컸네 우리 딸.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으며 고래를 연상하자 바깥엔 고래들이 헤엄친다. 회전문 통과를 시도해보는 영우. 쿵짝짝 쿵짝짝. 혼자 회전문을 통과하자 이준호가 나타난다. 영우는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다. 뿌듯함. 영우의 대사.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뿌듯함입니다. 화사하게 웃는 영우와 준호의 모습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속편을 기약하며 악을 내립니다.